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역세권 아파트들이 가격도 그렇게 많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 그림을 다 따서 그려봤거든요. 추가로 노선을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도시로서는 굉장한 큰 수혜, 지금 확실한 수혜지는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네, 오늘 정부에서 GTX 노선에 대한 신설 노선 그리고 연장 노선에 대한 적극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사전에 좀 내용이 유출돼서 저도 단톡방에서 이제 내용을 확인했던 부분은 있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있는 이슈다 보니까 제가 오늘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고 여기서 우리가 좀 걸러야 되는 것도 무엇이고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볼 거고요. 뭐 그 지방 광역철도망 얘기도 있었지만 좀 투자적인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핵심 내용 GTX가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TX 관련한 내용으로만 좀 압축해서 짧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오늘 나온 내용은 GTX가 이제 오늘 신호선 착공식도 겸한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A노선 그리고 C노선까지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그런 교통요건을 대폭 또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저는 기존 GTX 연장 노선 발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게 아주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사실 기존 연장에 대해서는 제가 신호선은 이미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서 확정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한번 이제 그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신설 노선으로 GTX DEF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추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다만 지금 이게 나온 시점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은 총선용 정책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왔던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고 얼만큼 현실적인 내용들인지 얼만큼 가능한 부분들인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봤을 때 현실적으로 지금 수혜지는 어디인지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뭐 GTX 시대를 개막했다 이렇게 해서 자료가 이미 그렇게 배포를 한 상태고요. 뭐 수서 동탄은 이제 3월에 그리고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는 이제 이제 올해 말에 이제 개통을 할 예정이라서 아마 28년에 전 구간을 완전 개통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삼성역의 복합환승센터 때문에 뭐 언론에도 노출됐지만 의지는 28년이지만 아마 실제적으로는 아마 29년이 되어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겨우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이 내용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각 역사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 그래서 이제 GTX가 이제 개통이 되는데 이용할 수 없이 좀 애매한 거리들의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지역들의 버스 노선을 갖다 신설하거나 연장해 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굉장히 현실적이고 중요하게 안 보이는 부분일 수 있지만 제가 볼 땐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GTX가 들어왔는데 우리는 수혜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곳들도 이러한 교통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나와준다면 훨씬 더 플러스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는 넘어가고요. BC 노선에 대한 공정관리로 B노선 30년, C노선 28년 개통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왜 내용을 여기다 담았느냐. 자, 이게 비현실적으로 보여서 그렇습니다. 네. 지금 GTX B노선이 30년, C노선 28년인데요. 여러분, GTX A가 2018년 말에 착공식해서요. 2019년에 실제적으로는 착공했어요.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2024년에 이제 개통을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간으로 보면 5년, 뭐 파주 쪽 하면 6년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7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보면 7년, 좀 현실적으로 보면은 뭐 6년 정도일 것 같습니다. 5, 6년. 그런데 신호선 28년 개통인다. 오늘 착공했는데 4년 만에 한다? 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고 한 30년에서 그 정도쯤 개통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비노선은 당연히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좀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총선도 감안하고 등등등 고려할 사항이 많다 보니까 좀 내용을 좀 우리가 빨리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넘어가고요. 자,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연장 노선. 이게 왜 가장 중요할까요? 가장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A 노선, B 노선, C 노선 모두 연장안이 발표가 됐는데 이미 제가 C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일부 연장 노선에 대해서는 이거 확정이다라고 영상을 그걸 통해서 그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게 오늘 정확하게 확인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여기 더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왜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중요한 말이 여기 또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연장 노선에 대해서는 선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 합의 후 예타 절차 진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자체가 부담하겠다는 게 합의가 될 경우에 인근의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합의가 안 되면 못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A노선 같은 경우에는 동탄 역까지가 지금 원래는 지금 계획이었지만 평택시까지 연결하겠다. 평택시 어딜까요? 지재역입니다. 지재역. 그다음에 B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마석까지가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가평, 춘천까지 연장하겠다. 이거 자세히 설명 뒤에서 드릴게요. C노선은 수원에서 원래 끝나는 것인데 화성, 오산, 그리고 평택, 그리고 천안, 아산까지 연결하겠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지도를 찾아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자, 이제 지도를 좀 열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면, 먼저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이제 남부권을 좀 볼게요, 먼저. 남부에서는 뭐 지금 확정되어 있는, 지금 곧 개통을 하게 될, A노선을 먼저 좀 보죠. A노선. A노선은 이제 동탄역이 끝나는 것인데, 여기를 어디까지 연장한다? 네, 평택의 지재역까지. 고도국제도시가 아닌 평택 지재역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여기로. 요게 지금 A노선이에요. 그래서 A노선은, 동탄에서 평택, 어딥니까? 지재역까지 여긴가요? 여기네요. 지재역까지 연결하겠다. 요게 지금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C노선 먼저 보겠습니다. C노선은 원래는 수원역까지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어디서 발표했어요? 공급대책 발표할 때 오산시 추가적인 택지 개발 얘기 나오고 하면서 확인됐다. C 연장 노선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온다라는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수원역에서 워낙은 끝나야 되는 것인데 지금 어디로 이게 연장되느냐? 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성이 어디냐면 여기 병점역을 얘기합니다. 병점역. 여기가 이제 화성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주변에 좀 약간 연식은 좀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좀 많이 모여 있고 역세권 아파트들이 가격도 그렇게 많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옆에는 이제 병점역 마이파크 캐슬도 있죠. 그래서 여기로 GTX-C가 들어오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도 거의 확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또 오산역으로도 들어옵니다. 여기 이제 택지개발 사업들도 있어지고 일자리들이 연계된 그러한 도시로 개발하게 되면서 여기로 GTX 들어오는 거,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니죠. 그 다음에 연결하는 것이 평택 지재역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 저쪽에서 들어오는 A노선, GTX A노선, 이쪽에서 넘어오는 GTX C노선. 그게 만나는 곳이 뭐예요? 평택 지재역입니다. 무슨 의미신지 아실 것 같아요. 그죠? 여기 평택 지재역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평택 지재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신호선이. 어디로 연결됐느냐? 이게 천안 간대요. 천안. 그래서 여기서 천안까지 쭉 연결해서 내려와서 천안역에 한번 쓰고요. 천안역에 쓰고 그리고 천안 아산역에 씁니다. 이제 요거 가지고 그 기사 난거 보니까 천안에 어디에 쓰느냐 제가 일일이 그림을 다 따서 그려봤거든요. 신창역이 아니라 바로 이 천안역과 연계되어 있는 아산역 GTX 아니 KTX면서도 동시에 이제 1호선인 아산역 천안 아산역 요쪽으로 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일일이 다 맞춰봤을 때 거의 확실해 보여요. 그래서 두 개의 노선이 더 추가됐다. 신호선은 그리고 위쪽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C노선의 위쪽. 지금은 이제 양주의 덕정까지가 이제 노선의 끝이거든요. 여기 덕정역이 이제 끝인데, 여기서 하나 더 가서 동두천시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두천시.
근데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요, 동두천역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보시면, 동두천역에 살짝 꺾여서 이렇게 약간 배가 살짝 나온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도가 그려져 있는 지도가 약간 배가 이렇게 볼록하게 살짝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야만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림을 다 따져서 봤을 때 동두천역이 거의 맞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두천역에서 이제 덕정을 지나서 이렇게 의정부로에서 넘어가는 노선인데요. 사실 이제 이쪽에 아파트들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동두천 중앙역만 돼도 아래쪽으로 이제 지행역 쪽으로에서는 아파트들이 꽤 있지만 동두천역 쪽으로는 일자리들이 연계되어 있는 좀 그런 곳이라서 아파트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정확한 계획들이 나와야 좀 내용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C노선이 아니라 B노선을 이제 가보겠습니다. B노선. B노선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B노선은 이제 인천 송도에서 시작하죠. 다 짚어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송도에서 들어가서 부평을 거쳐서 부천 이제 종합운동장역을 지나서 신도림 갔다가 여의도 들어갔다가 여의도 들어갔다가 용산 갔다가 서울역 갔다가 이렇게 해서 청량리로 해서 빠지는 노선입니다. 별내를 갔다가 이쪽에 왕숙을 지나서 그래서 평내호평으로 해서 마석으로 빠지는 노선이거든요. 근데 이 마석에서 추가로 노선을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가 마석역이거든요. 대략 마석역인데 이쪽 가평역을 지나서 이쪽 춘천을 갑니다. 가평역이라고 할게요. 춘천역. 볼게요. 가평군인데 여기에 가평 여기 있습니다. 여기를 지도상으로 여기가 맞아요. 그래서 가평역을 지나서 춘천으로 가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어요. 요 가평역 요 자리가 지금 어디로 속해요? 가평군. 가평군은요, 제가 얼마 전에 언급드렸던 도시입니다. 뭐냐? 인구 소멸 도시. 인구소멸도시입니다. 인구소멸도시. 인구소멸도시가 수도권에서는 딱 인천의 한 곳과 그리고 가평군이에요. 근데 여기는 세컨하우스를 사도 매수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라는 내용 이미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이 가평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게 GTX가 정말 들어온다면 GTX X B가 여기 들어오게 된다면 도시로서는 굉장한 큰 수혜가 되는 거죠. 수혜를 받겠죠. 그리고 세컨 하우스로 내가 GTX 노선 깔려 있는 곳에 아파트를 한채 구매해서 교통 여건 좋으니까 용산까지 서울역까지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노선을 가져가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도 유입될 수 있는 환경으로 갈수 있을 테고요. 그런데 하나 이제 제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그런 호재가 있어서 만약에 깔리면 너무나 좋겠는데 이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또 한편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장점일 수 있고 한편으로는 과연 실행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앞에서 다시 볼게요. 지금 보면은 여기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비용 부담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도시에서 지자체가 그거 부담하겠다라고 됐을 때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기는 착공을 목표로. 이제 AC 노선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 권위에 따라서 찾아서 검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이쪽 돈이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 많이 이제 기여하고 있는 도시들이죠. 그런 곳들은 할수 있죠. 그런데 지금 가평 여기는 인구도 소멸해가는 도시고 아파트도 별로 없는 인구도 별로 없는 도시인데 비용 부담하면서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된다면 정말 좋은 호재일 것이고 만약 된다면 정말 가평은 매력 있는 도시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쾌적하니까. 그래서 매력 있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동두천도 약간의 고민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도시가 막 성장하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연 지자체가 저 어떤 그 비용을 부담하면서 갈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신설 노선에 대한 얘기인데요. DEF 노선입니다. 너무 많아서 내용이 짧게 갈게요. 1단계 구간 35년 개통 목표로 해서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DEF 노선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여기가 이게 과연 될까에 대해서 의문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ABC 노선도 그렇게 힘들게 아직까지 B 노선 착공도 못하고 있는데 D, E, F 노선을 빠르게 할 수 있을까? 바람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착공도 빨리 안 될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노선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 지금 지역이 호재인데 왜 깎아내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안 됐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닌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과 현실적으로 되는 것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빠르게 우리가 이 현실 파악을 해야만 더 정확한 대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D노선 같은 경우에는 김포 인천 쪽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Y자로 옵니다. Y자로. 저쪽 장기동 쪽에서 검단 신도시 그리고 또 영종에서 저쪽 청라 거쳐서 계양 가정동 계양 이런 지역을 거쳐서 부천 대장지구 쪽을 만나서 그리고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을 지나서 이제 서울의 주요한 지역을 거쳐서 하나는 교산으로 해서 팔당으로 나가고 하나는 저쪽으로 원주로 나가는 그러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 노선은 똑같이 인천공항에서 또 옵니다. 인천공항이 이번에 여기 두 라인이 GTX가 두 개나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그래서 여기로 와서 대장지구에서 등촌으로 갑니다. 등촌을 거쳐서 DMC,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거쳐서 연신내 갔다가 광운대 갔다가 저쪽 왕숙, 덕수로 빠지는 그런 노선이 되겠고요. F노선은 순환 노선이에요. 우리 2호선, 서울 지하철 2호선하고 약간 유사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약간 유사하게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것이지만 이거는 2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왕숙, 덕소, 교산만 1단계에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게 계획이에요. 여기서도 여러분들 특징을 좀 잡아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대장, 왕숙이, 교산, 뭐죠? 3기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를 겨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에 교통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지금 매력적인 교통이 없어서 잘 안 될 것들을 감안하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매력 포인트를 좀 넣어주는 것이죠. 교통 요건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왕숙과 교산, 대장지구에 이제 그 GTX를 넣어주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 노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저는 이제 D노선, E노선, F노선은 적극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이 구체적인 위치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이번 자료를 통해서는요. 그래서 또 정부에서도 발표하면서 단계 구분, 역 위치, 역명 이런 거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기본 계획 등을 통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부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총선 부분을 또 감안해서 또 이번에 이제 저쪽에 김포 쪽에 이제 5호선 연장하는 거를 놓고 인천 쪽에서 또 서운한 부분을 또 감안해서 이렇게 좀 노선들에 대한 배정을 좀 한 것이 아닌가. 물론 다 이렇게 계획이 있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좀 더 그런 부분이 반영된 부분도 있다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D노선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스러운 거 너무 여기 많다는 겁니다. 지금 광명 시흥역을 지나서 가산, 신림, 사당, 강남, 삼성, 잠실, 강동, 교산 이렇게 연결돼요. 굉장히 역이 많죠. 지금 우리가 A노선이나 B노선이나 C노선을 보면은요. 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많게 찍을 수가 없는 이유는 그 속도를 갖다가 빨리 당겨줘야만 광역 교통철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역급행철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빠르게 가야 되는데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죠. 많이 쉬게 되면 그만큼 이제 매력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걸 타도 크게 빨리 가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근데 지금 이번에 발표된 것들 보면 역이 너무 많다. 그래서 과연 이거를 다 역을 다 해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또 궁금한 부분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찾으시면 됩니다. 두 가지. 하나는 환승역은 어디일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규역은 어딜까? 신규역사. 그거를 우리가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 하나도 없던 곳에 여기 들어간다?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셔야 될 텐데 일단 제가 봤을 때 뭐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시고 아시는 서울역 뭐 그리고 청량리, 삼성은 뭐 워낙 트라이앵글 네, 이 GTX의 가장 핵심 지역들이다 보니까 환승역이고
좋아하는 자리시고요. 가장 제가 볼 때 지금 확실한 수혜지는 평택입니다. 평택. 왜냐? GTX A와 C가 모두 지금 개통을 하거나 곧 개통하거나 이제 착공을 한. 그래서 확실한 자리에 환승역이거든요. 추가된 거죠. 그래서 평택의 지제역이 지제역입니다. 지제역. 지제역이 굉장히 수혜를 보는 지역이 되겠구나. 여기 좋아하셔서 먼저 들어가신 분들은 굉장히 요즘 또 시세가 많이 올라가는 걸 경험하실 거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좀 환승역 중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게 확정되어 있는 노선과 연계되는 노선들, 그거를 계획했다는 것 자체가 그 지역에 대한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다. 연신내가 지금 A노선 더해서 E노선이 들어가는 곳이고요. 광운대가 C노선에 더해서 E노선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부천 종합운동장은 B노선에 더해서 D노선이 신규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요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그 기존에는 어떤 역이 없던 곳이 역이 되는 곳 어딜까요? 평창이 있습니다. 여기 평창. 이곳은 옛날에 신분당선 연장 이슈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교통이 어떤 대중 전철로 철도가 없는 노선이 없는 곳인데 하나 여기 들어갔죠. 이걸 가로질러 가려다 보니까. 그리고 신정릉역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현재의 그 강북에 있는 이제 그 우이신설선의 그 경전철 거기 그 정릉역을 얘기하는 것인지 다른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릉 쪽은 교통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다 보니까 평창과 정릉 이 일대가 제가 볼 때는 좀 좋은 수혜지로서 한번 볼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 외에 뭐 가평군의 가평역이 만약에 되기만 한다면 굉장히 좋은 어떤 수혜지로서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기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의미 있는 노선 하나 가져가는 게 되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지금 사실 기존에 여기 있던 곳에 여기 들어가는 곳이 많고 약간 연두색, 옅은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곳들은 사실 2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진행하기가 희박하다고 생각이 좀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면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 내 물건이 저기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이슈가 반영이 되는지, 시장에 반영이 되는지, 호가가 올라가는지, 거래가 좀 터지는지 이걸 보면서 오히려 역으로 판단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제 의견을. 정리를 좀 하면은요, GTX 신설 역사와 이번에 연장 노선에 따른 어떤 그 투자 포인트, 발표 포인트가 아니라 투자라고 할게요. 투자 포인트. 우리가 좀 이제 유의할 사항이라고 하고 싶은데요. 가장 현실성 있는 발표 내용에 주목을 하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 연장 노선이 가장 안정적이고 유력한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존 GTX에다가 연장되는 노선들 예, 중요하다. 그리고 빠른 착공 그리고 빠른 개통 이거는 금물 기대하지 말자.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여태까지도 그렇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는 겁니다. 빨리 되면 좋죠. 그러니까 좋지만 늦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요 환승 역사로 지목된 곳들 말씀드렸습니다.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고 신설 노선이 되는 곳들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차익이 더 큽니다. 여기 있던 곳에 여기 생기는 거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여기 있던 곳에 여기 생기는 것은 그만큼 기존에 있던 어떤 인프라에 더해지는 것이지만 아무것도 없던 곳에 여기 생긴다. 그럼 이 지역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훨씬 의미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곳이 그렇게 지금 많지 않고 현실적으로 빨리 되기는 어려운 부분들을 감안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호재에 따른 매수세가 붙는다. 이거는 좋은 매도 타이밍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서 내가 좀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 지역인데 사람들이 그 이슈를 보고 들어오는 어떤 상황이라면 아, 지금이 굉장히 좋은 매도 타이밍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나 저기 들어가야지 하면 한 발 늦은 선택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 점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이 많았는데 GTX 그 발표된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과 좀 내용을 공유를 해봤습니다. 좋은 호재들은 분명히 시장엔 좋은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될 것과 안될 것, 그리고 이제 좀 현실성이 있는 것과 좀 그렇지 못한 것을 조금 구별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높은 것에 좀더 비중을 두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지하면서 좀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좀 살피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확실히 최근 들어서 분위기 조금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저는 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좀 시장의 분위기가 생각보다는 빠르게 바뀔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께 계속 시장의 상황들, 그리고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빨리빨리 챙겨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여러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